작은 일에도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부부. 야무지고 착한 아내 정희 씨와 듬직한 남편 건영 씨입니다. 여기 일단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같이 하니까 재밌고 또 대화가 저희는 이제 가족 이야기도 대화가 되지만은 일적인 부분들도 대화가 되니까 또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봐주니까 남들이 봐주는 것보다 이제 그 식구가 봐주니까 공정해서 훨씬 일할 때 많이 편하고 든든하죠. 실패를 통해서 배운 조경사업.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연매출 5억의 인생 역전을 이룬 부부 정희 씨와 건영 씨를 만납니다. 출동 준비로 바쁜 아침.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회의는 언제나 필수입니다. 강주임은 나무가 커. 다 전지할 거 싹 잘라 그래. 현장에 나가기 전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는데요. 도창거. 크레인이 그때 다 못 되니까 그쪽 한쪽에다 싹 내려놓고 크레인 될 수 있는 자리 확보를 좀 해놓고 있으라고. 저 기름이랑 넣고 조금 좀 늦어질 것 같았지. 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연일 일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예. 아, 지금 다 짜가지고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법 큰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요. 일단 나무를 내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힘든 일일수록 사장인 건영 씨가 먼저 나섭니다. 건영 씨가 이렇게 장비까지 직접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비를 부르면 이분들이 이제 반나절 주면 급해서 막 가버리려고만 하고 다 이제 보내버리면 또 써야 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게 장비도 그렇고 이렇게 차도 그렇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또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경일은 작업을 마친 당일보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완성도가 드러나는데요. 건영 씨는 그때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조경은 잘해도 건전, 보다만 얻어먹는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그냥 선선하게 두 번 다시 그 다음에 안 들어오게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저희가 조경하러 들어가기 전날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늦게 끝나더라도 그냥 마무리 하나만큼 제대로 해주고 나오자 이런 이제 조경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사장인 건영 씨를 비롯해 직원들의 컴퓨터 작업이 많은데요. 취직과 동시에 회사의 지원으로 조경 설계를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투자가 건영 씨의 경쟁력이 됐고요. 그 보이는 데까지는 내리고 이쪽은 좀 재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부정형 판석으로 조금 물매 잡아놓고요. 여기에 와서 배수로 만들어놓고. 어차피 내가 배수로가 있는 거야. 뭐 아예 없는 상황이야. 아니요. 이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로 다시 올려야 돼요. 여기 저 하단에 들어가는 3D 조경 설계 작업은 완성됐을 때의 정원을 미리 그려보는 건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일단 잘 모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일단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디자인이 3D로 들어가면은 소비자들도 봤을 때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3D 작업이 지금 한 시안이 이렇게 한 두세 컷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제 이분들도 디자인이 마음에 든 걸로 이제 선택을 하니까. 고객들의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도.
이것은 건영 씨 자신과 앞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될 직원들을 위한 투자라는데요. 일단은 여기 저희 회사 들어오려면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못 버틸 것 같으면 저희 애초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용접할 줄 알아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포크레인 운전 배워야 되고 도면 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격 이렇게 이제 할 것 각오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안 그러면은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렇군요. 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회사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군. 사무실 일은 주로 아내 정희 씨가 맡고 있는데요. 정희 씨 또한 직원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견적서나 아니면은 방문 요청했을 때 네. 빈손으로 가기 민망하니까 초인종 누르면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딱 주인 이렇게 대면하면은 바로 이거를 딱 건네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좋지. 결혼 전 장사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조금 의존적으로 생활하다가 저희가 한번 크게 이제 돈 떼인 적도 있었고 사업이 많이 이제 많이 힘들어졌을 때 제가 조금 더 옆에서 힘이 돼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혼자서만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근데 또 같이 일하니까 훨씬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직원들이 퇴근하고 부부만 남은 사무실. 아내 정희 씨가 내일을 위한 준비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하루에 10개씩 될 것 같은데. 뭐하고 저기 내일 들어갈 거 마무리해야 돼. 물레방 아직 덜 만들어졌어. 그거 만들라고. 페인트는? 페인트는 이렇게 칠하는 게 되니까. 방수 끝났고 수조는 끝났고. 수조 겉에 색칠 안 해? 수조 안에만 방수대 겉에는 색칠 안 해? 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묻어버릴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일단 뭐 특별한 거는 이미 새 아이의 엄마였지만 사무실 출근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화라도 받아주고 밥이라도 해주자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저도 하는 일을 찾았죠.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도와주고 또 제가 도와주고 그 처음에는 원망만 했었죠. 네. 왜 이렇게 됐냐고 결과론적으로 과정을 모르니까 원망만 했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같이 일을 하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협력관계도 되고 행복일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가장이 진 삶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사실 조경 일은 건영 씨가 청년 시절부터 해온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부도라는 고비 앞에 자신감은 사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일을 못해버리더라고요. 일을 못하고 이게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일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뭐 계약서 문제도 조금 더 다시 생각한 것 같고
일단은 이 일을 조금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조금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사람 만나기가 일단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소윤이 학원 가고 아무도 없으면 지우가 더 심심하니까 자꾸 TV 보려고 하고 그럼 지우 챙겨주고 서로에게 기대 인생의 고비를 넘어온 부부. 집을 팔고 건영 씨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시절 흘렸던 뜨거운 땀과 눈물이 또 한 번의 용기가 됐습니다. 오늘 거기 써놨고 어떤 아줌마가 표현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큰 아픔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버텨주고 믿고 따라와준 이제 집사람한테 감사하죠. 그 애들한테 또 뭐 주말에 이렇게 다른 애들은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하는데 못 놀아주고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봄날들이도 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봄에 또 일이 또 이러다 보니까 제일 바쁜 시기니까 또 한철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아쉽고 미안한 점이 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뭐. 막내 지우가 앞장선 외출. 집 근처 장난감 가게지만 얼마 만에 갖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들뜬 아들의 모습에 덩달아 행복한 아빠 건영 씨. 이걸로 할 거야? 다 비대요. 어? 알았어. 사랑해요 돼야지. 사랑해요. 이렇게 가줄까? 가자. 이렇게 또 일찍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에요. 항상 가면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장난감에 또 이렇게 와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시간 자주 이렇게 일도 좋지만 이런 시간 또 앞으로 이런 계기에 자주 가지며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이렇게 일찍 본 게 좋아? 응. 맨날 일찍 봤으면 좋겠어? 응? 엄마, 다 주세요. 아빠한테 사주세요. 이거 사줘? 아빠 사주세요. 다른 건 이걸로 할 거야? 좋네요. 이게 가족이 그게 삶인가? 이 가족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일하다가 또 이렇게 애들 노는 거 보면은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 맛에 일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로 살게 해준 소중한 아이들이 있기에 또 한 번 힘이 솟는 아침입니다. 모처럼 갖게 된 아침나절의 망중함이 점심까지 이어집니다. 많이 드세요. 소금 좀. 한창 나이의 직원들을 위한 보양식이 준비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한참 침묵을 다지기엔 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친구 우리랑 안 친해요. 담배 할라해. 담배 많이 다니거든요. 우리 진짜 멤버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누가 담배 아직 하기는 안 되는데 자기는 안 친다고 하는데. 진짜 얼굴이 빨리지는데 지금? 약간 위험한데?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본자주가 그새 없었을 텐데. 봄철엔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사실 현장 나가버리니까 현장 없는 날이 드문데 오늘은 또 비일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먹게 됐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수록 서로를 챙기는 마음 또한 각별해지기 마련인데요. 맥주. 안살림을 도맡고 있는 정희 씨를 시작으로 서로를 챙기며 걱정하는 마음이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 일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양 보충도 이렇게 텐트에 한 번씩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 끈이를 못 챙길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기분 담아서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얘기도 하고 그런 겸해서 이렇게 한 번씩 준비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패라는 아픈 경험을 겪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공사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 항상 안전 이야기하거든요. 안전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몸 건강해야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니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저희끼리 있을 때 이제 또 건강. 누구 하나 감기 걸리면 무서워요. 접근 못 하겠어요.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저희는 그 팀이니까 팀이고 가족이고. 좀 떨어져 있어요. 또 이 사람들 네. 발전이 저희 발전이고 저희 발전이 이 사람. 어차피 같이 상생이라. 현장 일이 없는 날에는 주로 조경용품들을 제작하는데요. 어지간한 것은 모두 직접 만듭니다. 그러면 양쪽에 30, 최대한 여유 있게 30cm 잡고 최하 80이 나와야지 물이 돌았을 때 옆으로 안 튀어. 제작 과정을 모두 알려주는 데는 건영 씨만의 뚜렷한 소신이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 남들은 1호 없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마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 실력을 다 가져갔다 해도 이 친구가 또 게으르고 소심하고 뭐 하면은 그만큼 또 경쟁력이다.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 네, 서로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자기한테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쟁력은 스스로에게 나온다고 믿는 건영 씨. 그래서 매사 더 열심입니다. 네, 할 때 좀 상세하게 미리 하지 없이 이렇게 들어간 게 저희한테 시간 전략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이렇게 좀 더 할 때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이익적이더라고요. 오늘 작업은 실내 미니 정원 꾸미기. 건영 씨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모두가 인정하는 즐거운 작업인데요. 그냥 일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요. 보람도 느끼고 힘든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놓고 고객이 예쁘다고 해줄 때 그런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건영 씨만의 성공 비결입니다. 초창기는 저희도 많이 아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수록 이제 또 하자도 더 많이 생기고 또 뭐 물 주면은 또 눌리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주는 것까지 대비해서 미리 많이 이렇게 흙 같은 것도 계산해서 미리 더 여유 있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작업 뒤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애쓴 결과. 귀퉁이 작은 공간이 멋지게 변신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공간이 좀 힘든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아까 중간에 그 이쪽 업자 사장님이 보시고 너무 지금 완성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너무 예쁘게 나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힘이 나요. 소품 하나까지 직접 만들고 챙긴 보람은 오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부분들 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저희 지금 다른 매장도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꾸미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산호수 한 판 챙겼는데. 하지만 정희 씨 부부의 하루는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니 근데 느낌이 얘랑 약간 겹쳐서. 한음죽이랑 얘랑 느낌이 좀 겹친다고. 그 아래 가면 떨어졌죠. 부지런한 걸로 치자면 막상 마카인 부부. 화분 하나, 꽃 한 송이도 직접 발품을 팔며 골라야 안심입니다. 이런 유기화학물질들을 다 해소하니까 얘네가 좋아 원래는. 그래서 새 건물에 항상 개업식 선물로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실내 그거 할 때는. 꽃 같은 나를 위한 아빠. 행복한 수고입니다. 직접 일이 끝나고 와서 좀 힘들더라도 직접 이렇게 보고 좋은 것만 이렇게 좀 골라서 싱싱한 거 골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 다음 일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늦게 가져와서 직접 걸러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원을 만드는 부부. 하지만 이들에게도 꿈으로 가득 찬 그들만의 정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얻는 이제 만족감도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직접 지어가지고 우리 집을 또 이렇게 한번 직접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게 이제 목표죠. 우리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이렇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계속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이 거기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의 가치를 믿었기에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읽어낸 인생 역전. 하지만 건영 씨와 정희 씨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